김지원 팬사인회 의상, 김수현과의 열애설 더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K-드라마 세계에서는 화면 케미가 종종 현실에서도 추측의 대상이 되곤 한다. 최근 김지원과 김수현을 둘러싼 이야기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두 사람은 인기 드라마 퀸 오브 터스너 아이서 함께 출연하며 화제가 되었으며 그들의 화려한 케미가 현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팬들 사이에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추측은 서울에서 열린 김지원의 팬사인회에서 일어났다. 배우는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의상 선택으로 팬들을 매료시켰다. 김지원은 셀라인의 데님 자켓과 함께 흰색 드레스를 착용했는데 이 자켓은 카라와 소매에 특이한 탄색 액센트가 돋보였다. 이 캐주얼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의상은 한국 드라마의 또 다른 패션 아이콘이 되었으며 특히 자켓은 큰 화제를 일으켰다. 세밀한 팬들은 김지원의 자켓과 이전에 김수현이 착용한 것과의 뚜렷한 닮은 점을 빨리 발견했다. 브랜드 캐키스의 이 자켓은 과거 김수현의 사진에서도 등장했고 이로 인해 팬들은 공동의 옷장과 이에 더해진 개인적인 삶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다. 이 추측은 W코리아와 같은 매체에서도 이어지며 팬들은 두 인기 배우를 주인공으로 한 커플 화보 촬영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지원의 의상 선택이 김수현과의 열애설을 부추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공항에서의 출몰로 팬들 사이에서 동일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며 새로운 증거들이 팔로워들 사이에서 더욱 더 이야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퀸 오브 터스너 아이선 이하의 김지원과 김수현의 케미는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나며 그들의 자연스러운 호흡과 화면에서의 서로를 보완하는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커플이 되었다. 이들의 잠재적인 관계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은 공개적인 출몰과 소셜미디어 게시물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김지원이나 김수현은 이러한 추측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지속적인 추측은 그들의 공개적인 이미지에 더 많은 매력을 더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팬들은 현재로서는 암시와 희망을 통해 자신을 달래야 할 것이다. 언젠가 두 사람이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발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K-드라마 팬들은 다음 확실한 단서를 기다리며 경기를 지속할 것이다. 태민은 팬들의 요구에 추가 공연과 추가 좌석을 늘려 응답했습니다. 스니 멤버이자 솔로 아티스트인 태민은 팬들의 열렬한 지원에 응답하여 팬미팅 일정에 추가 공연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26일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태민의 2024 태민 팬미팅 네버네버 추가 공연이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초기에는 태민이 7월 14일 미로 전 2시 및 오후 7시, 그리고 7월 14일 오후 4시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세 차례의 팬미팅을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팬미팅은 태민의 공식 팬클럽 팀워드노원이와의 첫 만남으로 태민의 생일인 7월 18일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글로벌 관심이 높아 팬클럽 사전 예매에서 모든 티켓이 품절되었고 일반 판매 시작 전에 모든 티켓이 매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급반응으로 7월 12일 오후 7시에 추가 공연이 계획되었으며 모든 일정 공연에서 제한된 시야 좌석도 추가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리밍되며 자세한 내용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추가 좌석은 팬클럽 사전 예매가 7월 2일 오후 8시에 시작되며 일반 티켓 판매는 7월 3일 오후 8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태민은 이번 팬미팅에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장기 팬들과의 진심어린 상호작용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티아라의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이 이혼설에 휩싸였습니다. 이혼설은 KNN 야구 해설자 이광길이 야구 라디오 방송 중 황재균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이광길은 갑자기 황재균이 이혼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상급자한테서 들은 얘기라서요. 여기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해설자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니까요.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KT 위즈에서 선수로 활동 중인 황재균이 그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 이후 이는 더 많은 추측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연은 개인적인 이유로 유튜브 채널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팀과의 몇 차례 벤치 클리어링 사건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연의 전 동료는 이혼설을 부인하며 지연과 관련된 이혼 소문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티아라의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이 이혼설에 휩싸였다는 소식에 대한 제 생각과 의견입니다. 우선 지연과 황재균의 이혼설이 퍼지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지연은 티아라의 멤버로서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K-POP 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황재균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어온 선수로서 많은 야구 팬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명인으로서의 삶은 그 자체로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연과 황재균이 이혼설에 휩싸인 것도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설이 퍼지게 된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바쁜 일정과 활동으로 인해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운동선수는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이는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명인으로서의 생활은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이는 부부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과 팬들의 시선은 때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설에 대해 팬들과 대중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혼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다른 팬들은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서로의 행복을 위해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과 행복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이혼설을 통해 우리는 유명인들의 사생활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사생활은 그들만의 문제이며 대중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혼설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연과 황재균이 앞으로의 삶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각자의 길에서 성공을 이루고 개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혼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연과 황재균이 이혼설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응원을 보냅니다. 이혼설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티아라의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이 이혼설에 휩싸인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연과 황재균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고 개인적인 행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